위기 때마다 거점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 때가 기회가 되는 거죠. 명상을 하면서 상상을 하는 게 정말 투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책은 바로 투자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투자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의 특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이 보면 네. 2010년도부터 20년도까지 조사를 해본 우리에게 조사를 해본 결과 네. 600만 명 중에 40%가 손실을 보고 있고 네. 50% 나머지 또 50%가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아주 네. 저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가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네. 그만큼 이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10년 동안에 이거보다 지금 금리도 안 나온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주식시장 자체가 축구장, 축구 시합에서 손흥민이하고 네. 그냥 내하고 같이 시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한 개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축구 선수로 따지면 손흥민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시합에서 이기겠어요? 아, 이게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슈퍼게임 배지한 대표님이 우리에게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만 경기장에서 나랑 같이 뛰고 있는 거지. 그렇죠. 경기장에서 나랑 같이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뭐 어떻게 보면 부가 제한테 계속 인정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좀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거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트레이드를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반에. 네. 트레이드를 하려면 진짜 한 2, 3년 동안은 뭐 내가 봐서는 진짜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나는 트레이드를 저는 프로 게이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손놀림이 빨라야 되고 엄청나게 뭐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양복만 불기둥만 쏟아오면 바로 쫓아가 사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 팔면 수익 나겠지 이러고 산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실패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드를 하시려면 정말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투자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첫 번째가 뭔가 단타를 하면 안 된다. 단타를 그렇죠. 네, 단타를 이렇게 되도록이 하지 마라 일반인들은. 그리고 전부 다 직장인 하면서 일하면서 트레이드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트레이드를 하지 말고 하려면은 정말로 뭐 몇 년 동안 진짜 전업 투자를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망하는 이유가 실패하는 이유가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돈을 빌려서 투자하다 보니까 일단은 빌려서 투자하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빌렸으니까 아니면 반대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악마의 속삭임. 악마의 속삭임이냐면은, 야, 이거 너만 알아? 이거, 이 종목, 너만 알려줄 테니까, 이거 사. 이러면서, 이거 무슨 작전이 들어가고, 뭐 어떻게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으니까.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 많죠. 의외로 많아요. 혹시 뭐 그렇게 사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 있어요. 저 저번에, 이거 뭐 농담감, 진담이지만, 네. 저번에 슈퍼게임 한 분이랑 네, 네. 술을 마시다가, 네, 네. 아, 김작가, 요거 한번 사보라고 네. 한 거예요. 네, 네. 이건 또 악마도 아니잖아요. 네. 고수잖아요. 네. 조금 사봤죠. 네, 네. 반토막 났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저 아니죠? 아니에요.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아, 수익이 한 100% 났어요. 그렇죠. 네. 아, 다행입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아, 그렇겠네요. 아, 다행입니다. 또 어떡하네. 함부로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악마의 속삭임 솔직히 제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자기가 공부해서 그래야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알려줬다고 해도 네. 자기가 공부해보고 일단 네. 자기한테 맞는 종목 사셔야 되고 자기도 공부를 하고 사셔야 된다. 네. 그리고 네. 일단은 실패하는 투자자의 특징은 네. 일단 조바심이 많다. 그다음에 또 기가 얇아서 팔랑귀도 이렇게 네. 다 듣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박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책에 보면 투자를 성공한 멘토를 찾는 것이 주식시장을 이기는 지름길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사실 시장에 전문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유튜브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한테 좋은 투자 멘토는 어떻게 찾을까요? 정말 요즘 너무 전문가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으면 네. 우리가 옷가게에 가도 옷이 그렇죠. 너무 많으면 많죠. 못 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도 보면 정말 좋은 가게들 보면 옷이 여백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일단 이 투자의 기법이 사실은 뭐 수천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자기의 또 성향이 있을 거예요. 아까 뭐 조심히 말해서 뭐 장기 투자는 도저히 못해 이런 사람들은 트레이드를 잘하는 데 가서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핵심은 하나는 정말로 이 사람이 수익을 냈나 정말로 성공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골프도 그렇고 뭐 운동도 그렇고 사실 우승을 해본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로는 솔직히 뭘 다 못해요. 솔직히 나는 말로는 잘 못해요.
말로는 잘 못하는데 시장에서는 말로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많죠. 말로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일단은 정말로 이 사람이 꾸준히 수익을 냈나, 그리고 또 수익을 뭘로 어떻게 냈냐,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또 결이 나오고 맞냐,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리고 또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또 그러신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주십니까?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 차가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잖아요. 못 배웠는데 그걸 다 알려, 다 올려주, 제가 봐서는 거의 다 올려져 있어요. 제가 비법도 다 올려져 있어. 사실 거기만 공부 잘해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좋은 시대가 있나,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익을 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 수익을 개인 투자자가 그 고수의 수익을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확인하죠? 약간 다른 걸로 뭐,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추정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시중에 나온 거는 대부분 다가 뭐 트레이드 시합 대회에서 많이 우승한 걸로 많이 나오잖아요. 실전 투자 대회에서. 실전 투자 대회에서. 그것도 뭐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죠. 어쨌든 뭐 그것도 어쨌든 뭐 자기 기록이니까 뭐 그런 것들을 원래 트레이더로서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지분 공시가 있을 것이고. 지분 공시가 뭐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는 뭐 사실은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사람의 또 대부분 뭐 역량이나 그래도 사람을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으시죠. 근데 일단 뭐 너무 말만 화려하신 분들은 또 조심할 필요는. 어떻게 보면 그분의 과거 영상들의 말이 과연 잘 맞았는지 좀 그런 걸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대표님 같은 경우 트레이더로서 실패한 경험도 좀 있으시다고. 있죠. 저도 트레이드 좀 해봤죠. 처음에 아까 투자를 성공해가지고 아 이제 자신만만하게 서울로 상경을 해서 전업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거기도 여의도 전권가에 사무실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얻은 게 아니라 같이 쓰기도 공동으로 쓰기로 하고 근데 그 같이 쓰시는 분이 트레이드였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 트레이드가 매일매일 그 어떤 종목을 사서 트레이드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해봤죠.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불기둥 팍팍 뛸 때 사고 싶게 되잖아요. 대부분 올라갈 때 샀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사면 그때 살더라도 어떻게 사냐면은 돈이 있는 걸로 보통 미수 신용 미수를 이렇게 풀로 질러서 사요. 만약에 100만 원 있으면 뭐 그 당시 뭐 200, 300만 원,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풀로 질러서 사요. 그럼 얼마나 이제 긴장되겠어요. 풀로 질러서 샀으니까. 조마하고 있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상하게 그 결제일 날 돌아오면 신기하게 빠지더라고. 그래서 왜 내 뒤에 모니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안 맞나.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막 상한가들이 막 엄청 쳤어요. 그래서 상한가 따르기도 해본 적 있어요. 상한가 따르기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뭐 상한가만 들어오면 막 또 다음날 상한가로 점상으로 막 치고 가니까 그래서 상한가 처음 치는 날 또 따라 잡았어요. 근데 내가 잡으면 이상하게 그날 빠지더라고. 왜 빠지는가 지금 생각 고문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력들이 예를 들면 진짜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다 사버리지 개인들한테 살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냥 확 빨리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근데 결국은 내가 샀다는 거는 야 내가 그 팔고 있는 게 세력들이 고마워 이렇게 팔고 있는데 거다 대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상한가 사면 여지없이 물리더라고. 그러면 트레이더로서 이제 투자를 하시다가 지금은 좀 장기 투자자로 가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조금 다른 영역이라서 변신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잘 변신하신 거예요? 사실부터 그때부터 하면서 또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엉덩이 투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트레이드 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 시간이 없으면서 이제 장기 투자로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장기 투자를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앙드레코스 돌라니가 주식을 사놓고 엉덩이에다 수면제를 먹고 자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하느라고 주식 볼새도 없고 그냥 돈 생기는 주식 그냥 주식만 샀어요.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또 10배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주식은 엉덩이로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투자자로 또 거듭났습니다. 둘 다 좀 해보셨으니까 어느 게 좀 더 뭐 각자에 맞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어느 게 좀 더 올바른 투자라고 보세요? 투자라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트레이드는 사실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회사에다 투자를 해서 회사와 같이 동반 그런 하면서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배당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트레이드는 그냥 뭐 오늘 사고 오늘 파는 거니까 회사에 뭐 투자를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게임인 거죠. 뭐 머니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기업에 좀 계속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소통도 계속 하면서 뭐 좋은 거 나쁜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나쁘다. 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트레이더로서 돈을 버기 굉장히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장기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자 역발생 투자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책에 좀 얘기가 있던데 이게 네. 어떤 의미고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죠? 뭐 역발생이라는 게 사실 네. 뭐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 위기, IMF, 뭐 리먼 사태 뭐 이런 위기 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다 어떻게 공포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공포에 있을 때 살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역발생인 거고 또 남들이 다 어떻게 보면 탐욕이 생길 때. 지수가 고점을 치고 탐욕이 생길 때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에도 이런 문구 있더라고요. 네. 최고의 투자 기회를 제공했던 IMF,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겪으면서 저희 자산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네. 그게 어떤 그런 걸 잘 활용하셨다. 네, 맞습니다. 뭐 여기 보면 또 어떻게 보면 텐베그의 비법 중에 하나가 네. 역발상 투자네요. 네. 역발상 투자는 텐베그의 비법 중에 하나가 또 코로나 대위기를 노리는 거예요. 위기를. 네. 이런 위기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커튼 점프 했을 때가 대부분 다가 보면 위기 때마다 커튼 점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 때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히려 탐욕이 막 넘쳐날 때 주식도 막 네. 너무 막 미치도록 이렇게 막 좋을 때 지금 예를 들면 작년에 뭐 좋은 주식도 많았잖아요. 뭐 2차 전지 섹터 또 뭐 메타버스 또 뭐 저기 코로나 관련 뭐 제약회사 뭐 진단키트 회사 그런 것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엄청 좋을 때 근데 그때가 오히려 상투였던 거죠. 그러니까 보면 항상 남들이 군중들이 막 열광할 때 오히려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해주신 대륙재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투자하셨던 것도 역발상에 네, 맞습니다. 좀 가깝다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HMM도 역발상에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이 역발상 투자로서 성공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책에는 메가 트렌드에 속한 주도주에 투자하라 라는 멘트가 있는데 네. 뭐 다들 뭐 공감하시겠지만 네. 그렇다면 앞으로 메가 트렌드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는 좀 사람들의 관점이 다 다를 것 같은데. 메가 트렌드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아십니다. 뭔데요? 큰 뭐 그렇게 보통 갈 수밖에 없는 흐름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아주 큰 트렌드잖아요. 메가 트렌드가 첫 번째가 나온 게 1차 산업혁명, 전기 기차가 나오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 뭐 철도 관련주들이 막 엄청 폭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일단 1차 메가 트렌드였고요. 두 번째 나온 게 뭐 전기 화학, 뭐 전화, 네. 뭐 철강,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그런 회사들이 거의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차가 이제 IT 버블 때, 이제 뭐 인터넷 닷컴, 뭐 인터넷이란 닷컴 버블 뭐 이런 뜻일 때, 그때 이제 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게 3차 산업혁명이고, 네. 4차 산업은 인공지능, 그 다음에 VR, AR, 뭐 카문 인터넷, 클라우드, 로봇, 네. 뭐 자율주행, 네.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네. 뭐 그 다음에 로봇, 뭐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우주항공, 네. 뭐 양자 컴퓨터, 네. 면역항암, 뭐 줄기세포, 뭐 이종장기 이런 것들이 그렇죠. 메가 트렌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시장자 알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 네네. 그래서 너는 그 중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아... 이거죠. 그리고 가장 근데 어떻게 보면 책, 제가 원래 사실은 원래 이 책에서 네. 소개된 게는 네. 우리가 제가 책 1년 썼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네. 메타버스하고 로봇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다 올라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최근에 메타버스하고. 그러니까 아직 안 오른 거야. 안 오른 거. 안 오른 거는 이제 보면 양자 컴퓨터 그리고 줄기세포 그다음에 뭐 이종장기 네.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뭐 툴젠이라든지 이렇게 가위 유전자 가위로 통해서 네. 뭐 이종장기를 이식해서 다른 데 수술한다든지 네. 뭐 그다음에 뭐 로봇 수술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럼 뭐 그런 것들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이제 좀 더 나간다면은 이제 우리가 또 상상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하늘을 나는 차 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우주항공 시대가 열린다면 네. 우주항공 네 그런 정도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UAM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 네. 또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내가 특이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원래 생각보다 좀 창의력이 좀 뛰어나다고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나 하여튼 근데 예전에 내가 한 10여 년 더 된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당시에는 근데 내가 아이템이 엄청 많은데 믿거나 말거나지만 뭐 내가 이런 건 하도 공을 하고 된 거지. 야, 이거 세상에 한 앞으로 꼭 나온다 한 게 있었어요. 뭔데요? 나는 이제 차.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전화기, 가전제품, 이런데, 너 왜 색깔을 오늘 빨간색, 나는 내일은 파란색. 이렇게 뭐, 색깔을 내가 바꾸고 싶은 거야. 네네. 바꾸고 싶은데, 생각보다 나는 이제 화학 뭐, 이런 공대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내가 진짜 어디 공대 출신들 하나 해가 만들어 볼까? 이런 얘기를 내가 해서 원래 교수들한테도 여러 번 했고, 뭐, 내 주변에서는 얘기했는데, 오늘 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 뭐라고? 오늘 신문에 BMW가 일본의 CES에서 네. 색깔 변하는 차 공개했다고. 그렇게 이제 미래를 상상하는 것들을 네.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 오는 날에 비 오는 날에 맞춰서 좀 색깔 바꾸고 네, 뭐 날씨 좋은 네, 날에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든 하여튼 이건 사실은 좀 이따 해야 될 건데 문제 나온 것 같아.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메가 트렌드를 읽으려면 우리가 산업 트렌드도 잘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읽어야 텐베거 종목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산업 트렌드를 좀 우리가 읽는 방법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신문하고 뉴스를 많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미래를 의도적으로 상상하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나는 차가,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것도 한번 만들고 싶고, 또 뭐 전화기 쓰는 시대가 올 거야. 뭐, 그 다음에 뭐, 스스로 상상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자꾸 하다 보면, 근데 결국은 오더라고. 그쵸. 사실 뭐. 지금보다 나은 미래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거네. 또 아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 스마트폰 있잖아요. 네. 저는 1900대 휴대폰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스마트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이렇게 상상하는 게 정말로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상상을 하는 게 정말 투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항상 현실화 되더라고. 네. 현실화 되는데 이제 뭐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로봇 같은 거는 옛날부터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많이 좀 건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CES에서 정의선 회장이 뭐 로봇까지 데리고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좀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상상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꾸 이제 상상을 하는 습관,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여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일에 쫓기다 보면. 맞아, 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좀 이렇게 여유 시간을 여가 활동도 좀 즐기고 여유 시간을 이렇게 가지다 보면 오히려 상상력이 좀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미래 산업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신문과 뉴스를 보고 좀 여유 시간을 만들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뭐 교류하고 정보를 얻고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첨언을 드린다면 세미나 그렇게 뭐 세계 석학들이 하는 뭐 그런 뭐 경제 포럼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사실은 주가가 많이 점핑을 하잖아요. 네네. 요걸 좀 우리가 미리 좀 알 수 있는 신호라든가 뭐 지표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것도 똑같이 뭐 뉴스나 그다음에 또 애널리스트 산업 동향 이런 것도 산업 동향 보고서도 보고 그다음에 개별 기업 보고서도 보고 그리고 또 IR 뭐 행사에 대한 이런 데 참여를 하고 조금 전에 있다시피 또 인맥들 많이 활용하고 이러다 보면 솔직히 저는 이제 안테나를 또 많이 활용해요. 안테나라는 게 내 주변의 인맥이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그 산업의 연관자들을 찾아요. 찾아서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냐, 해안을 구하는 거죠. 근데 요즘 또 워낙 유튜브에서 또 많이 초대해서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하고 있고, 김 작가님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 동향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원자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내가 투자한 산업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재 동향을 항상 봐야 되고. 최고의 CEO가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라는 문구도 있던데, 네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겠지만, 네네. 어떤 CEO가 최고의 CEO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서 뭐 이근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부터 신경영 선언을 하고, 뭐 마누라부터 다 바꿔라.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하셨습니다. 지금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날 멘트를 하시네. 마누라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네. 바꾸고 싶으셨던 거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네. 저 함묵하게 가정을 꾸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29조 매출액에서 지금 2012년 기준으로 380조까지 13배가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엄청나게 성장시킨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스티브 잡슨도 뭐 애플을 엄청나게 또 키웠고 또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뭐 최고의 CEO가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이쯤에서 배진환 대표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가정 화목하시죠, 요즘에? 그럼요.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죠? 그럼요. 왜 그러세요? 아니, 순간, 원래 사람이 올해는 숨길 수 있어도 순간은 약간 못 숨길 때가 있어서. 아니요, 그죠. 솔직히. 책에 보면 대표님이 예전에 굉장히 좀 가난한 시절에 좀 있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생각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면 제주도라든가 이런 바닷가 해변가에 살면서 낚싯배를 놓고 거기에 내 지인들을 불러서 같이 이제 그래 즐겁게 네네.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표님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행복이라는 뭐고 그다음에 대표님 지금도 열심히 매일 살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지 좀 지났는데 네네. 언제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근데 뭐 열심히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사회적인 책무를 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뭐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겠지만은 생각보다 이게 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몰라 제 같은 경우에 남들보다는 또 여유롭게는 사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여가 활동이나 골프, 뭐 같은, 골프 거. 같은 거 그다음에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 꿈은 지금도 하고 싶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한이 자꾸 미루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그걸 못한 이유는 진짜 솔직하게 돈을 더 벌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사실 둘 다 약간 들어가 있겠지. 돈은 아닌 것 같고 돈보다는 뭐 사업적으로 그 세상에 뭔가를 뜯는 일을 이뤄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성취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자꾸 뭔가 만들어서 사회에 이롭게 만들고 싶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걸 어디까지 달성하면 좀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여유와 휴가를 즐기는. 뭐 제 개인적인 한양 그건 한 4, 5년 동안만 해서 그 시스템만 만들고 해놓고 그 후에는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5년 동안은 좀 열심히 해서 그 네. 좋은 환경을 한번 만들어보고 네. 그 후에는 좀 세상에 좋은 일도 하고 좀 네. 저기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대표님께서 마누라만 바꿔야 된다라는 멘트에서 생각지도 않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대표님 사무실 한번 가봤었는데 네. 가족 사진이 딱 이쁘게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 기본이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